판다레오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등장하는 인물로 주로 아프로디테 지혜와 사랑의 여신화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는 보통 뇌이도스라고 불리는 물의 요정인 님프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두 딸인 아레스와 아프로디테와 관련된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판다레오스는 또한 제우스와 헤라의 자녀들을 위한 경비를 맡은 인물로 묘사되기도 하며 이로 인해 그는 여러 신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가 아프로디테에게 경의와 찬사를 보냈다는 이야기와 함께 그의 두 딸이 신들의 사랑을 받으며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는 전설도 존재합니다. 판다레오스는 주로 그리스 신화의 전설과 이야기에서 중요한 배경 역할을 수행하며 그의 이야기는 종종 인간과 신들 간의 관계를 다루는 맥락에서 등장합니다. 배경 및 출처. 가게 판다레오스는 일반적으로 보이오티아의 테바이 출신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부모나 조상에 대한 정보는 명확히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두 딸 아레스와 아프로디테와 관련된 신화에서 자주 언급됩니다. 주요 이야기. 딸들의 신성한 지위 판다레오스의 두 딸은 아프로디테와 함께 신의 보호를 받았고 종종 아프로디테의 신전에서 제사장으로 봉사했습니다. 그들의 아름다움과 신성함 때문에 많은 신과 영웅들이 그들에게 사랑을 고백했으며 이는 판다레오스에게 영광이자 동시에 불행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우스와 헤라의 신전 판다레오스는 제우스와 헤라를 위한 신전의 경비를 맡았다고 전해지며 그의 가족은 신들의 특별한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신들의 총애를 받았으나 그에 대한 경의와 찬사가 때때로 그의 가족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문화적 영향. 미술과 문학 판다레오스의 이야기는 고대 그리스의 문학과 미술에서 다루어졌습니다. 그의 딸들과의 관계, 신들과의 상호작용은 고대 그리스의 전통과 가치관을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상징적 의미 판다레오스는 인간과 신의 관계,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과 보상에 대한 상징적인 인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신성함과 인간성의 경계를 탐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관련 신화. 판다레오스는 다른 그리스 신화의 인물들과도 연결될 수 있으며 그의 이야기는 아프로디테, 제우스와 같은 주요 신들과의 관계를 통해 더욱 풍부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러한 신화는 그리스 전통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신화적 배경과 다른 인물과의 관계. 딸들. 판다레오스는 두 명의 딸을 두었으며 각각 이르가레와 아레타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아프로디테와 관련된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아름다움과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상징적인 자질을 물려받은 존재로 여겨집니다. 다른 인물과의 연결. 판다레오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다양한 인물들과 연관되어 있으며 특히 헤르메스와의 관계가 주목받습니다. 헤르메스는 판다레오스의 딸들을 유혹한 인물 중 하나로 신들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드러내는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타르타로스의 이야기. 어떤 버전의 신화에서는 판다레오스가 그의 딸들을 통해 신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계획을 세운다고 묘사되기도 합니다. 이는 신들에 대한 인간의 복수와 그에 따른 대가를 탐구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해석과 주제. 인간과 신의 관계. 판다레오스는 인간과 신들 사이의 경계를 탐구하는 인물로서 그의 이야기는 신이 인간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가 딸들을 통해 신들과 연결되는 모습은 인간이 신들의 세계와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영광과 불행. 그의 이야기는 영광과 불행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신들에게 총애받는 인물로서의 판다레오스는 결국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과 위협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는 그리스 신화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주제 중 하나로 인간의 삶에서 고통과 기쁨이 함께 존재함을 나타냅니다. 신들에 대한 경의와 위엄. 판다레오스가 신들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동시에 그로 인해 불행을 겪는 모습은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신들에 대한 존경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신들의 분노를 사지 않기 위한 인간의 노력은 많은 그리스 신화의 중심 주제입니다.
판다레우스와 관련된 다른 이야기. 신들의 제재. 판다레우스의 가족이 신들의 총애를 받음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들 중 하나는 신들이 인간 세계에 개입하여 그들에게 불행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운명이 신의 손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아프로디테의 사랑 이야기. 아프로디테는 자신의 사랑을 얻기 위해 여러 인물들과 복잡한 관계를 형성하며 판다레우스의 딸들도 그 속에 포함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랑, 질투, 배신과 같은 인간의 복잡한 감정이 다뤄집니다. 예술과 문학에서의 영향. 판다레우스의 이야기는 다양한 고대 그리스 문헌과 예술 작품에서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리스 비극이나 서사시에서 이 인물은 종종 인간과 신 사이의 갈등을 상징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는 당시 사회의 가치관과 믿음을 반영합니다. 이처럼 판다레우스는 그리스 신화의 복잡성과 인간과 신의 관계를 탐구하는 중요한 인물로서 여러 이야기와 주제를 통해 고대 그리스의 문화적 맥락을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1. 판다레우스의 신화적 기능. 신들의 대리인 판다레우스는 신들과 인간 사이의 중개 역할을 수행하는 인물로서의 기능을 가집니다. 그의 가족은 신의 영향을 받으며 그로 인해 판다레우스는 신들에 대한 인간의 경외심과 그로 인한 복잡한 관계를 상징합니다. 가족의 보호자 판다레우스는 자신의 딸들이 신들의 사랑을 받도록 보호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호가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그로 인해 위협과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는 가족의 안전과 신의 총애 사이에서의 갈등을 나타냅니다. 이야기의 다층적 의미. 운명과 자율성. 판다레우스의 이야기는 인간의 운명과 자율성 사이의 긴장감을 다룹니다. 그가 신들에게 복수하려는 욕망을 품고 있지만 결국 신의 뜻에 의해 제어당하는 모습은 인간의 한계를 강조합니다. 이는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있어 운명에 대한 깊은 경외심을 반영합니다. 신의 사랑과 질투. 판다레우스의 딸들은 아프로디테와 관련하여 많은 신들의 사랑을 받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이는 사랑과 질투가 복잡하게 얽히는 과정을 통해 인간의 감정의 복잡성과 신의 영향을 드러냅니다. 특히 이러한 관계는 판다레우스가 신들에게 제재를 받을 때 더욱 부각됩니다. 3. 판다레우스와 아프로디테. 아프로디테의 제사장 판다레우스의 딸들은 아프로디테의 제사장으로 봉사하면서 그 여신의 신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신성한 의식을 통해 아프로디테의 사랑과 축복을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의식은 고대 그리스에서 신성과 인간 사이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아프로디테의 복수 전해지는 이야기 중 일부에서는 판다레우스가 아프로디테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거나 그녀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아프로디테가 그에게 복수하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이는 신이 인간의 태도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며 신들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지켜야 할 경건함을 강조합니다. 4. 판다레우스의 상징성. 신화적 상징. 판다레우스는 인간과 신 두 세계 간의 갈등을 상징하는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불행과 고난은 인간의 삶에서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고통과 기쁨의 복잡한 관계를 나타냅니다. 변화와 변모. 판다레우스의 역할은 단순한 경비자에서 가족의 수호자로 그리고 신과의 복잡한 관계를 가진 인물로 변모하면서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중요한 주제를 반영합니다. 이는 고대 그리스인들이 인간과 신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했는지를 보여줍니다. 5. 판다레우스의 후계자. 신화적 후손. 판다레우스의 이야기에는 그가 남긴 후손들이 신화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판다레우스의 유산과 신들 간의 복잡한 관계를 더욱 확장시키며 인간과 신의 상호작용을 탐구하는 데 기여합니다. 문화적 영향. 판다레우스의 이야기는 후에 다른 작가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그의 인물은 그리스 신화의 복잡성을 강조하는 데 기여합니다. 판다레우스와 그의 딸들은
종종 그리스 신화의 다양한 해석에서 재구성되고 있으며 이는 현대 문화에서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 판다레오스의 이야기와 신화적 배경. 신의 개입. 판다레오스의 이야기에서 신들의 개입은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의 가족이 신들의 보호를 받는 동시에 그로 인해 불행을 겪는 모습은 신들이 인간 세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신들은 인간의 행동에 따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판다레오스는 이러한 긴장관계의 상징적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제의 판다레오스의 가족은 아프로디테의 신전을 지키며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이 제의는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신에게 경의를 표하고 신의 도움을 받기 위한 중요한 문화적 요소였습니다. 아프로디테에 대한 헌신은 판다레오스와 그의 가족이 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2. 판다레오스의 상징적 의미. 인간의 한계와 신의 권능. 판다레오스는 인간이 신들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인물입니다. 그의 가족이 신들에 의해 보호받지만 동시에 그로 인해 위험에 처하는 모습은 인간의 한계를 강조합니다. 이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적 사유와 신화적 이야기에서 자주 다뤄지는 주제입니다. 신의 총애와 대가. 판다레오스가 신들에게 사랑받는 인물로서 직면하는 도전과 갈등은 신의 총애를 얻기 위한 대가가 무엇인지를 탐구합니다. 신의 축복을 받는 동시에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도 따른다는 점은 판다레오스의 이야기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3. 신화 속의 다른 인물들과의 관계. 헤르메스와의 관계. 판다레오스의 이야기는 헤르메스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더욱 풍부해집니다. 헤르메스는 신들의 전령으로 인간 세계와 신들 사이의 다리 역할을 수행합니다. 판다레오스와 헤르메스 간의 관계는 인간이 신과 소통하는 방식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나타냅니다. 다른 신들과의 관계. 판다레오스의 이야기는 아프로디테 외에도 다양한 신들과의 관계를 통해 전개됩니다. 예를 들어 아테나나 아레스와 같은 다른 신들과의 연관성은 그리스 신화의 복잡성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이들은 모두 판다레오스의 가족과 연결되어 있으며 각 신들이 판다레오스에게 미치는 영향은 그를 더욱 다면적인 인물로 만듭니다. 4. 판다레오스의 후속 이야기. 후손과 유산. 판다레오스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도 그리스 신화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의 자손이 신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판다레오스의 유산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탐구하는 것은 신화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후손들은 종종 판다레오스의 이야기를 이어받아 신과 인간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탐구하게 됩니다. 5. 판다레오스의 신화적 전통. 미술과 문학에서의 판다레오스. 판다레오스는 고대 그리스의 예술 작품과 문학 작품에서도 자주 언급됩니다. 그의 이야기는 시가, 연극, 조각 등 다양한 예술 형식에서 탐구되며 이는 그의 역할이 그리스 문화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판다레오스의 이야기는 인간과 신의 관계, 가족의 보호, 그리고 인간의 고난과 기쁨을 다룬 다양한 주제를 탐구하는 데 기여합니다. 현대 문화에서의 영향. 판다레오스의 이야기는 현대의 문학, 영화, 예술 등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의 인물은 인간의 복잡한 감정과 갈등을 다룬 다양한 작품에서 재구성되며 이러한 재해석은 고대 신화의 지속적인 중요성을 나타냅니다. 1. 판다레오스의 역할과 기능. 가정의 수호자. 판다레오스는 그의 가족과 특히 딸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수호자로 묘사됩니다. 신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의 가족은 특별한 대우를 받으며 판다레오스는 이 대우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러한 보호자는 고대 그리스에서 가족과 혈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주제와 연결됩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판다레오스는 아프로디테의 신전에서 제사장으로 활동하면서 신에게 헌신하고 제물을 바치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이는 그가 신에게 바치는 경의의 상징으로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제사장이 갖는 권위와 중요성을 드러냅니다. 2. 신화에서의 판다레오스의 고난. 신의 징벌. 판다레오스는 신들,
특히 아프로디테의 분노를 초래하는 사건에 연루되기도 합니다. 그의 불행은 종종 그가 신의 뜻을 거스르거나 불경하게 행동했을 때 발생하며 이는 신들에게 대한 경외심과 복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가족의 불행 판다레오스의 이야기는 그가 지키려는 가족이 결국 신의 시험과 고난에 처하는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의인은 신화에서 자주 나타나는 주제로 가족의 안전과 행복이 신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암시합니다. 3. 판다레오스의 상징적 의미. 인간의 연약한 판다레오스는 인간의 약함과 신의 권능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인간이 얼마나 신의 뜻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지를 드러내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과 고통을 탐구합니다. 이는 고대 그리스 신화의 주요 주제 중 하나인 운명과 선택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경의와 헌신 판다레오스는 신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한편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경의는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신에게 바치는 헌신의 중요성을 반영하며 개인의 삶이 신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4. 판다레오스와 다른 신들. 아프로디테와의 복잡한 관계. 아프로디테와 판다레오스 간의 관계는 복잡하며 그의 딸들이 아프로디테의 제사장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더욱 강화됩니다. 이러한 관계는 아프로디테가 사랑과 미의 여신으로서 인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다른 신들 간의 갈등. 판다레오스는 헤르메스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통해 신들과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보여줍니다. 헤르메스는 신과 인간 사이의 메신저 역할을 수행하며 판다레오스와 그의 가족에 대한 신의 개입을 조정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고대 그리스에서 신과 인간 간의 상호작용의 다채로움을 반영합니다. 5. 판다레오스의 후손과 유산. 후손의 역할. 판다레오스의 후손들은 그의 이야기를 이어받아 신화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들의 행동은 판다레오스의 유산을 결정짓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이들은 종종 아프로디테와의 관계를 통해 사랑, 질투, 배신과 같은 복잡한 감정을 탐구합니다. 판다레오스의 신화적 상징성. 판다레오스는 단순히 한 인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 신화 전반에 걸쳐 상징적인 존재로 기능합니다. 그는 인간과 신의 관계, 사랑과 복수, 그리고 운명과 선택의 갈등을 다루는 중요한 주제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6. 판다레오스와 현대 해석. 현대의 재해석. 판다레오스의 이야기는 현대 문학과 예술에서도 여러 방식으로 재구성되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인간의 복잡한 감정, 신과의 갈등, 그리고 가족의 안전에 대한 염원을 탐구하는 데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상징적 역할. 판다레오스는 인간의 운명과 신의 권력의 상징적 인물로 여겨지며 이는 현대 독자들에게도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고대 그리스의 문화와 가치관을 탐구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인간 존재의 복잡성을 반영하는 데 기여합니다. 1. 판다레오스의 기원과 배경. 가족 배경. 판다레오스는 크레타의 왕족으로 여겨집니다. 그의 출신 배경은 그가 신들과의 관계에서 높은 위치에 있음을 암시합니다. 왕족으로서의 신분은 그가 가족을 보호하고 신들과의 관계에서 더 큰 책임을 지게 만듭니다. 신의 축복과 저주. 판다레오스는 처음에는 신들로부터 축복을 받지만 그의 행동이나 선택에 따라 저주를 받을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대조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자주 나타나는 주제로 신들이 인간의 선택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탐구합니다. 2. 판다레오스의 딸들. 딸들의 중요성. 판다레오스의 두 딸, 이르가레와 아레타는 그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프로디테의 영향을 받으며 그녀의 신성한 미와 사랑의 속성을 상징합니다. 이들이 신에게 봉사하는 과정은 고대 그리스에서 여성의 역할과 신의 영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랑과 희생. 판다레오스의 딸들은 종종 사랑과 희생의 상징으로 그려집니다. 그들의 행동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과 신들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반영합니다. 이는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과 신에 대한 경외심을 강조하는 주제와 연결됩니다. 3.
신과 인간 간의 상호작용, 신의 개입 판다레오스와 그의 가족은 신들의 개입을 통해 그들의 운명이 좌우됩니다. 판다레오스가 아프로디테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거나 불경스러운 행동을 할 경우 신들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이는 인간이 신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와 그에 따른 결과를 강조합니다. 신과의 계약 판다레오스는 신들과의 계약을 통해 가족과 공동체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계약은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신과 인간 간의 약속과 책임의 중요성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판다레오스는 신들과의 관계를 통해 인간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보여줍니다.